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대통령 정무1비서관에 지금 상당히 대통령 정무1비서관이 중요합니다. 전희경 전 의원이 지금 유력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전희경 의원은 여성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판단 성향이 아주 정확한 그런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정치평론을 할 때 가끔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상당히 합리성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 소위 정무적 감각이 상당히 깊다. 뭐 이런 걸 느꼈는데 이분이 마침 정무1비서관으로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정무기획 업무를 맡는 이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내정되고 지금 1비서관에 지금 소위 전희경 전 의원이 이렇게 내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인적 네트워킹이 좋아지고 있다. 좋아졌다. 정무라인이 가장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무라인이 아주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전희경 의원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책실장,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뼈가 큰 사람입니다.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하고요. 이런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돼서 대여투쟁의 앞장선 대여공격수가 됐습니다. 국회를 주로 상대하는 정무1비서관 자리는 통상 국회의원 출신들이 맡았는데 이번에 아주 잘 선택된 그런 캐스팅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전 의원이 최종 임명되면은 결국 이제 청와대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김정희 농해산부 수산부 비서관에 이어서 대통령실의 세 번째 여성 비서관이 됩니다. 이 정전 비서관, 아니 저 이 전 이 전 비서관은 상당히 캐스팅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희경 아주 좋은 훌륭한 업적을 낼 수 있는 정무비서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9월달 지금 추석이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제 소환이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죄진자들은 가슴을 졸여야 되는 추석이 될 것이고 죄짓지 않은 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 겁니다. 죄를 진 자들은 이실 짓고 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죄를 지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나는 죄 없다고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들어서 3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윤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자, 물려받은 건 있습니다. 알박기. 그 다음에 검수완박, 그 다음에 빈 곳간 터리, 곳간 빈 곳간 열쇠, 다 곳간 털어버린 그 빈 곳간, 그리고 국가 부채, 그리고 곳곳에 포진해 있는 극좌파들의 소위 그들이 뭘 만들려고 하느냐, 딱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2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촛불 행사는 10월달 언제 하기로 지금 이미 다 그들에게는 뭔가 스케줄이 일정이 잡혀 있을 겁니다. 벌써 이러한 국가 파괴를 하려는 소위 이 정권 파괴를 하려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윤석열은 무엇을 했는가? 질문할 때 저는 제일 1.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했다. 문재인 정권 지난 5년은 전체주의였고 사회주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했다는 건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재갈법을 물린다든가 언론 재갈법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수요를 아마 이들이 인원을 갖다가 인원수 국회의원수가 넘어가자 마음대로 법을 찍어낸 것 이거 나중에 보시면은 다 이거는 역사의 심판 자료로 남겨놔야 될 겁니다. 입법부의 가장 불행했던 시절. 네.
지금도 그 여진이 있습니다. 이들이 행패가 앞으로 2년간, 1년 한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때 다음번에 국회의원 3분지 2요 천만에요. 싸그리 단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준석이가 준동해서 지금 하마터면 또 정권을 빼앗길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준석은 국민들이 심판을 했습니다.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십시오. 국민의 50% 이상이 이준석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안 했습니다. 나쁜 놈이다. 그쪽에 부정적인 시각이 50%가 넘었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여론조사에 50%가 넘었다는 건요, 그건 절대 다수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50% 넘어서 부정적이다. 이준석이 청년들로 2030에서도 이미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이대녀들은 원래 그들을 선택 안 했지만 2030 남성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발 정치하는 데는 정치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첫째, 그 다음에 바이든이 여기 와서 한미 동맹의 굳은 소위 혈맹으로 다시 복구를 시켰다는 것. 이건 국가 안보, 대한민국 국가의 생명 재산권을 국민들을 보위하는 최고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또뭐 있습니까?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생산성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국가가 허용하는 모든 자유를 부여하면서 재벌 기업들도 빨리 더 수익을 높이도록, 그래서 독려를 하면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소위 민생을 위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을 지켰던 군인. 문재인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군이 강군이었는데, 이 강군을 전부 다 해체시켜가지고 약군으로 만들어 놓은 것,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놓은 것잘 아시죠? 그래가서 군대가 전부 하극상을 하고 개판이 됐지 않습니까? 상관에게 욕을 하지 않나, 마음대로 반말을 하지 않나, 경례는 고사하고 군대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군은 절대 명령 복종, 군사 기강, 소위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이 안 되면은 그건 이미 군인이 아닙니다. 왜? 군은 특수한 무력을 갖고 있는 무력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엄정한 군기가 없으면 총기 사고라든가 엄청난 군 사고가 일어나면 이미 군이 아니 됩니다. 지금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 당나라 군대, 지난 5년에 당나라 군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을 놓고 다시 군을 기강이 세워진 대한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군 기강이 지금 철저하게 강군화되고 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대한민국 프레임, 대한민국의 건국을 시킨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이준석이하고 민주당이 말이죠. 자, 이제는 강건하게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확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청와대 뭐 직원이 어떻다, 뭐 어떻다, 누구 사람 썼다, 뭐 하고 난리, 저 민주당 난리 구슬 쳤죠? 자기들 한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청와대에는 전부 주사파 운동권들 전부 다 데려다 놓고 썼지 않습니까? 주사파 운동권, 심지어는, 비서실장, 아시죠? 임모. 부터 시작해서 전부 주사파 운동권들, 역대 다 그들 캐스팅해서 해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전부 주사파 운동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공산화 일보 직전에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에? 사회주의와 일보 직전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한 얘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취임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라로 우리는 갑니다.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무슨 나라요? 사회주의입니다. 자, 중국은 형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적은 나라라고 그러고 중국은 큰 산봉우리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그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가서 중국 가서 혼밥을 3일인가 4일인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수행한 기자라든가 경호원들이 두드려 맞고 해도 속수무책인 그게 뭡니까? 그게 나라였습니까? 속국이었습니까? 또 북한 김정은한테 도보다리에서 USB를 넘겼죠. 그게 지금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졸지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평양을 가더니 평양에서 연설까지 해요. 남쪽 대통령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헌법에 말이죠.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통치권 영역이 거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헌법상 가치가. 남쪽 대통령 그럼 북쪽 대통령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고 국무위원장 했습니다. 저쪽은 국무위원장이고 자기는 남쪽 대통령. 도대체가 이것도 이 부분도요 법적으로 냉철하게 따지면은 문제가 크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음대로 적장하고 만나서 국회 동의라든가 국민의 동의라든가 이런 거 없이 9.19 군사합의를 해서 군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군사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한 번도 안 하고 군사훈련을 없애버렸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건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을 없애버리겠다는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젠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딛고 윤석열 정부는 강한 대한민국을 지금 내세우고 지금 벌써 프레임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딱 잡아놨습니다. 네. 이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립시킨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서 그를 밀어서 대한민국을 융성을 다시 제2의 도약을 꾀해야 되는 것 이게 국민이 정권교체한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대통령을 보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국정운영을 맡겨놓은 국정운영을 그가 성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주고 물을 주고 자양분을 주면서 이 정권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1년 반 뒤에 선거가 있습니다. 압승, 자유민주주의의 압승, 그 다음에 대선 때도 자유민주주의의 압승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